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로에 움푹 패인 포트홀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놀라시죠? 폭설이 잦았던 지난 두 달 사이 광주에서 접수된 포트홀 신고가 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부랴부랴 복구에 나섰지만 당장은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왕복 4차선 도로. 2m 정도 길이로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 옆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높여 지나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복구반이 임시로 아스콘을 깔고 장비를 동원해 다짐 작업을 합니다. 약 1km만 자리를 옮기면 또 다른 포트홀이 있는 상황이어서 복구 작업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침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오게 되더라도 각 사고음이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광주 한 터널 근처에서는 포트홀 때문에 차량 20여 대의 바퀴가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설이 이어진 지난 두 달 동안 포트홀 신고 건수는 6,600여 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1,600건의 58%에 이릅니다. 포트홀이 급증한 이유는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에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많은 중장비가 도로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눈이나 비처럼 기상 조건 때문에 도로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트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깊이를 보면 성인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갈 정도에서 지나는 차들의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더딘 복구 작업으로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입니다. 그닥 복구가 빨리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포트홀 특별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도로 전체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기엔 예산이 부족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임시 복구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도로관리 예산은 35억 원으로 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가량 적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적습니다. 추경이나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예산 확보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응급복구 작업을 해도 근본적인 도로 보수 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포트홀 말고도 조심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활약했던 암행 순찰자가 일반 도로에서도 암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두에 나선 암행 순찰자에 이다현 기자가 함께 탔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학원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승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버스를 추적합니다. 오늘부터 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암행 순찰차입니다. 꿈이요. 차, 정차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또 적발됩니다. 유통구역은 한참 더 위로 올라가서 하셔야죠.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벌점도 30점으로 높은 수준인데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지 모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 암행 순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과속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지난 2016년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된 암행 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8.9%,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 줄었습니다. 경찰은 교통 사망 사고의 72%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암행 순찰차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 이후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다툼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급기야 5월 영령들 앞에서 보훈처장의 참배를 방해하는 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령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경찰 경력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찾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5.18 유공자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하라! 이들은 황 처장이 묘지에 도착하자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제지 속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들은 공법단체 추진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황 처장의 참배를 막았습니다. 5월 3단체를 탈퇴한 이들은 공법단체 설립 준비위라는 임의단체를 만들고 지난달 공법단체 설립 준비위 신고서를 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구속 부상자 외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설립 준비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임의단체까지 만들었지만 보훈처가 승인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단체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법에 의하고 그 모든 것이 법 절차에 지금 따라야 되고. 이러는 사이 보훈처가 구속 부상자회 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를 승인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내부 갈등이 많이 그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5.18 유족회도 형제자매를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는 등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5월 단체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현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요원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나주의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 진행 요원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872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오늘은 동료 직원이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골프장 직원과 이용객 등 접촉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는 보험사 콜센터 관련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보건소는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40대 여성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인 A씨는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생필품 지원을 위해 방문한 방역당국에 의해 적발됐고 옮긴 거처에서도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가운 교실 바닥에 난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교실 뒤쪽 한켠에 전기보일러 시설이 설치돼 바닥 난방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 돌아가면서 교실은 마치 아이들의 집 같은 환경이 됐고 온풍기 사용으로 인한 건조함도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학교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아이들이 엉덩이가 시려워지고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온돌이 설치돼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 시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796개 가운데 27% 수준인 220개 교실에 바닥 난방이 시설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반응을 조사해 자체적으로 교실 바닥 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 구성원 만족도와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실의 냉온풍기는 물론이고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이 도입되면서 집보다 나은 학교 시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우남산 근린공원 용지 변경에 대해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우남산 공원에 건설되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 안전대책이 미흡해 입주민 안전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자연 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안건에 대해 표결 끝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일곡공원 아파트와 마륵공원 아파트 등 다른 2개 민간공원 아파트 안건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 등은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벌기업 특혜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해주고 문화콘텐츠 사업권을 30년 이상 넘겨주는 특혜를 주는데도 총 사업비 4조 원의 절반 이상을 혈세로 투입한다며 재벌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맞바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협상단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최선의 협상을 끌어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관리공단 이사장이 30여 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하남산단 관리공단은 지난 1987년 산단 설립 때부터 이사장을 연임해온 염홍섭 서산그룹 회장의 후임으로 박흥석 럭키산업 회장을 선임하고 오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박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광주가 자동차 부품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하남산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